오늘 오전 9시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하며 지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입주민으로 알려진 고령의 운전자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본인도 왜 사고가 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. 경찰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로 합의해 별도의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.